그걸 갖고 있다는 것이 차두리 선수의 정말 장점이고 앞으로 나올 수 없는 한국 선수의 모범된 모습입니다. 네. 자, 차두리가 볼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기성용. 자, 기성용이 오늘은 수정 안정을 차두리 선배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다시 볼 잡고 있는 기성용. 아시안컵 때는 박주호 선수와 결승전 때는 또 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아서 또 전진을 하기도 했었죠. 네. 다양한 역할을 좀 맡아서 뛰고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가전이기 때문에 아마 저 감독이 실험하고 싶은 조합 또 확인해보고 싶은 전술 재밌는 실수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대표팀의 어떤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아시안컵 등등이 되면서 제1리그 2부 리그 뛰고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뛰어도 기량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잡는 것 같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공격입니다. 뉴질랜드 선수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뒷공간 노리면서 수비를 끌어내야지만 그 이선에서 기성 선수 한 기성에 침투할 수 있거든요. 네. 차두리. 자, 안쪽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차두리의 돌파. 네, 그렇죠. 자, 짧게 주고. 자, 수비 못 맞고. 자, 지금 오른쪽 진영에서 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해외 경험도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드물기 때문에 네. 초반에 우리가 기세를 잘 볼이 없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도 지금 9경기 계속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은퇴 경기를 가져서 그런지 오늘 차두리 선수에 가는 공의 횟수가 많네요. 그때 마침 부상으로 나간 사이에 우리가 실점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상대의 어떤 강력한 힘의 압박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 한번 열어보는데요. 중간에 끊겼습니다. 땅볼 패스. 자,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기성용이 그렇죠. 박주호 쪽으로 공간 넓게 봅니다. 자, 땅볼 패스. 자, 여의치 않은 듯 앞라인 부근 기성용 치고 들어갑니다. 자, 앞쪽에 손흥민. 자, 남태희가 잡고요. 손흥민 쪽으로. 그들의 스타일과 그 플레이를 같이 적응해서 공유할 수 있는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수비가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있던 공간을 지키지 말고 비워주는 것이 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0대요. 네. 지동원 선수와 또 바로 뒤에 서 있는 남태희. 자, 심면 차두리. 자, 차두리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흐름이 갔어야 되는데 약간 볼터치가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네요. 아쉽습니다. 네. 자, 뒤로 밀려 나옵니다. 그만큼 한대 축구는 굉장히 그 훈련도 굉장히 그 뒤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네. 경기수를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소속팀이 챔피언스리그로 나갔고 아시안컵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짧게 헤딩! 골! 네. 이번에 또 코너킥입니다. 수비수 머리 맞고 자, 기성용 선수가 일단 잘라먹기 헤딩 슈팅 좋은 시도였는데요. 자, 수비수가 일단 길목을 차단을 했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킥력이 좋아졌습니다. 아시안컵부터 계속 후킥을 코너킥을 전담을 차고 있거든요. 세 번째 올라갑니다. 이번에 헤딩! 빗나갑니다. 잘 맞췄는데요. 자, 기성용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에 헤딩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연속해서 머리에 공을 맞추면서 아주 위협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네. 자,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헤딩골로 선수골이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기성용의 헤딩 슛이 살짝 빗나갑니다. 사실 신장이 큰 것에 비해서 헤딩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키커가 되기 전까지 코너킥을 전담을 했던 게 이제 기성용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높이에서도 아주 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과 위치가 쉽지는 않았었는데 기성용의 좋은 헤딩 슛이 나와 손흥민. 아, 차두리 선수 나가는데요. 네, 자, 차두리가 오른쪽으로. 아, 네. 중간에 그렇죠. 다시 이어졌습니다. 차두리. 자, 반대쪽에 세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좋죠. 깊었습니다. 흘러나갑니다. 아쉽습니다. 아닙니다만 모처럼 대표팀 출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골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동원 입장에서는 절실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두리의 패스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자, 꺾어주면서 뉴질랜드. 자, 볼 뺏어내는 기성용 무서워요. 자, 전투력이 대단합니다. 다시 볼 살려냅니다. 손흥민 짧게 주고 남태희 박스 안쪽 남태희 접고 반대쪽 올려줍니다. 좋습니다. 자, 공이 우리 좀 왼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치아웃. 경기 전에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차두리 선수를 차두리 감독은 전반전만 뛰게 하겠다 이런 배려를 해줬는데 차두리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는 지금 안쪽으로 중간 카트 기성용 짧게 앞으로 줍니다. 남태희 선수들이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가 네.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서 있기 때문에요.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서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해결이 안 될 때 기성용 선수가 나와서 계속 풀어주고 있고. 공격입니다. 반대쪽으로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헤딩으로. 오, 네. 빗맞았습니다.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박스 안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받쳐주는 선수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크리스도의 미압감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쏠리거든요. 네. 다시 손흥민. 이번엔 기성용 쪽으로. 네, 손흥민 선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록들을 또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지금까지 가장 많이 뛴 선수는 박주호 선수네요. 그리고 뛰어갑니다. 남태희. 기성용. 아, 좋아요. 자, 패스가 깊숙하게 아주 절묘하게 들어갑니다. 골키퍼가 뛰쳐나옵니다. 자, 볼.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박주호의 넘어지죠. 차두리가 나갑니다. 차두리 선수의 국가대표로서의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장장을 기성용 선수에게 전달을 해주고 네. 전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2001년 11월 8일에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후에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차두리 선수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자, 루이스 뒤쪽에서 볼패트에는 자, 지금이 기회죠. 아, 기성용이 앞쪽으로 깊숙하게 아, 박주호. 자, 재빨리 볼 잡고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지동원 중앙으로 기성용이 짧게 패스 다시 리턴 패스 이어갔습니다. 안쪽으로 지동원에게. 자, 한 번에 앞쪽으로 그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전반전. 자, 반풀 패스. 아, 뉴질랜드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네. 기성용. 자, 볼 쟁탈전. 자, 이 로하스 선수는 오늘 좀 물건인데요. 물건 이런 것들이 전진해 있습니다. 네, 손흥민이 올려주고요. 헤딩. 슛다 뒤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나 뉴질랜드 쪽으로 공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후반은 좋았습니다만 이정엽이 빠지면서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이정엽이 빠지기 전까지 아무래도 곽태휘 선수의 노련함이 우두 선수를 조금 그 방해해주고 이어갑니다. 박주호 여유있게 기성용 힐패스 렌치 짧게 주고 이어갑니다. 박주호 여유있게 기성용 힐패스 구자철 자, 여유있게 기성용 힐패스 구자철 자,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조심해야죠. 그렇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남태희가 반대쪽으로 갑니다. 헤딩 걷어냈습니다. 기성용을 겨냥해서 올라간 크로스.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나는데요. 몸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자, 190 육박하는 복솔 선수 놓치면 위험하죠. 그리고 복솔, 기성용 세 명의 선수를 불러서 일단 주의를 좀 줍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 뭐 치열합니다. 예, 지금 뛰쳐 드래패스 공률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 박주호 선수가 확실히 영리하게 네. 크리스도 선수를 제압을 합니다. 이제 덩치 차이는 좀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힘으로 네. 밀리지 않습니다. 아, 자, 좋아요. 볼 살려 나옵니다. 손흥민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젖히고 넘어집니다. 자, 그대로 경기 진행합니다. 자, 중간 다시 끊었어요? 다시 한번 끊고 기성용 박주호 손흥민 때려줘. 선수를 슬럼프에서 구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골을 만들어내길 기대해봅니다. 자, 재빨리 기성용 앞으로 전진 패스 손흥민. 자, 박주호가 따라 들어갑니다. 손흥민 돌파 안쪽까지. 자, 그러나 볼 살려내 직전에 아. 자, 이미 부심의 깃발에 올라갔습니다. 1km 이상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와 아직까지 0-0 득점 없이 비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km 한 선수인데 아주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요. 대표팀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호평을 했을 정도로 네. 앞으로도 굉장히 좀 우리가 공격할 때 보면 모든 수비진들이 거의 하프라인하고 동계선상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패스. 어떻게 보면 뭐 손흥민이 이재성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멤버가 거의 네. 뭐 정예부대라고 볼 수도 있는 듯 말이죠. 아, 그렇죠? 자, 안쪽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때려줘! 또 봤습니다. 팔에 맞았습니다. 자, 경기 계속 진행합니다. 이정협이 지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전단 30분에 오른쪽 때문에 네. 본인에게도 참 뼈아팠던 장면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측면 들어가는 패스 박주호. 자, 이지성 들어가죠. 네. 자, 박주호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패스가 애매했습니다.
볼을 떨궈주고 동료들의 움직임을 독려할 수 있는 이정엽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지동원 선수는 오늘 박주호 쪽입니다. 박주호가 잡아서 중앙으로 기성용 젖히면서 방향 틀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손을 잡는 순간에 업사이드 반칙. 김창수의 업사이드 반칙입니다. 기성용 기자철이 다시 기성용에게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측면에 자 이제 한 15분가량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짧은 패스의 성공률은 55-54. 자, 중앙으로 주고 먹쳐 나가죠. 기성용 슛! 빗나갑니다. 자, 짧은 터치를 통해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요. 아쉽게도 빗나갔고 네, 1-1로 비겼거든요. 오늘 뉴질랜드와의 경기를 통해서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좀 얻고 자, 그런 요소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슈틀리 감독이 지금 고개를 돌리면서 다시 박주호 짧게 주고 한국영 볼 뺏깁니다. 철 멀리 빼줍니다. 기성용 이번엔 오른쪽으로 김창수 쉽지 않습니다. 시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의 표정에서 경기가 잘 안 풀린다는 그런 지금의 상황을 이런 부탁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예선을 앞둔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접어서 기성용에게 해줄 수 있는데요. 네. 타이밍 늦었다고 보나요? 박주호가 땅볼 패스. 들어가는 과정 넘어집니다. 급해요. 좋죠. 네. 공격 쪽으로 나가야죠. 빼졌습니다. 자, 한국의 안쪽에 실어줘. 자, 선수 들어갑니다. 이재성. 자, A매치. 아, 열리네요. 네. 선수입니다. 이재성. 자, 지금 여러 명의 선수들이 문전에 투자리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 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40분에 이재성 선취골 1-0 앞서갑니다. 그래서의 어떤 패스워크도 굉장히 좋고요. 볼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네. 공격의 템포를 그렇게 살려주고 아, 있습니다. 기성용 거칠게 뺏어냈습니다. 아, 안쪽으로 영리합니다. 한국영. 아, 기성용의 클래스가 돋보이는데요. 유지됩니다. 네. 김영권. 자, 오른쪽 김창수가 또 뛰어 들어갑니다. 앞서간 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후반 90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